종일 안 보이네. 오늘 방송도 없는데. 이 언니 또 시작이네. 아이씨. 어? 언니 준범 선배한테 불리불안했잖아요. 뭐 그래? 내가 강아지냐? 강아진 귀엽긴 하지. 점심시간에 나 좀 보자. 뭐야? 갑자기? 아, 이거 뭔가 느낌 있는데. 드디어 준범 선배도 언니 짝사랑에 질려버린 나머지 양방향 개통? 하긴 보는 나도 질리는데 오죽하겠어. 차라리 사귀고 얼른 헤어지는 게 낫지. 야, 짝사랑 아니거든?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밖에서 따로 보자고 그래요?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아니 뭐 뭘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너 PD 왜 이래? 어디 아파? 가끔 이래요. 아, 앉으세요. 안나 사장님. 얘기 못 들었어? 나 이제 가장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너 PD 괜찮겠어? 비밀은 머릿수가 적어야 유지가 잘 되는 거 아닌가? 노성우, 믿을만 합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 선배님! 우연 선배님! 다들 오랜만이야. 이렇게 요란하게 떠났는데 금방 돌아오게 돼서 좀 민망하네. 민망하긴요. 잘 된 거죠. 성우는 나 안 반가운가 봐?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좀 놀라가지고 저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선배님 복귀는 언제든지 환영이죠. 오티 끝났으면 일하죠. 시간 많아요. 네, 시작할까요, 그럼? 자, 이 제품은 다른 데서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너무나 잘 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요즘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색감도 그렇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네, 한번 맡아보실 때 굉장히 봤을 때 이런 광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도 야근? 네, 어플룸도 키껏 따야 돼요. 아휴, 이런 봄밤에는 야외 테이블에서 그냥 치맥을 격하게 때려줘야 인지상정인데. 야, 그러지 말고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되지런하게 야식 콜? 콜. 뭐 땡기는 거 없어? 시켰어요. 그거 언니한테 딱이겠다. 내 거 아니고 선물. 와, 언니 진짜 통 크네요. 엄청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냥 갚을 게 있어서. 나 좀 봤으면 하는데. 어, 왔어. 어? 벌써 왔어? 어? 진짜 빠르시네요. 놀라셨구나. 제가 가끔은요, 소방차보다 빨라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잠깐만요. 아, 여보세요? 어디요? 아, 네네네. 거기는 정말 빨리 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진짜 맥주까지 시켰냐? 아, 치맥에서 맥주 빼면 그게 치맥인가? 그냥 치지. 논리왕답셨다, 진짜. 그래, 마시자. 퇴근들 안 하냐? 얘네 봐라. 와, 타이밍 어쩔 저쩔. 어떻게 뭐 선배님 환자 콜? 콜은 화... 야야, 거품... 어?
제인 신나셨네. 안 줬으면 어쩔 뻔했어. 네, 맞다.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 올라오던데 혹시 보셨어요? 무슨 글? 화장품 런칭으로 복귀한 모 쇼호스트, 유니홈쇼핑 사장이랑 조심스럽게 불륜점 처봄, 방송 무기한 정지 상태에서 사장백으로 편성받음, 바람나서 남편과도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라고 함, 낮에 사장 쌀목까지 회사 출동해서 둘이 한판 붙었단 소문, 수지 흐리는 이런 쇼호스트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 우연 쇼호스트 말하는 거네. 사장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비법 좀. 비결? 이뻐야 함. 넌 안 될 듯. 사장이랑 보란 듯이 같이 있던데? 나 사무 출동한 거 목격함. 대박. 우연 대놓고 여우짓함. 여기서 모 쇼호스트가 우연 선배라는 댓글이 지배적이던데.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지만 너무들 한다. 그래도 우연 선배 같은 페이스가 전무후무하다면서요. 따지고 보면 뭐 쥐 말 나올 맞아 뭐. 야. 니들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 떠들지 마라. 네. 갑자기 우연 선배님을 복귀시키시려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했잖아요. 내 원한다고. 무슨 일이야? 선배님, 막무가내로 죄송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야? 네.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선배님, 익명 게시판에 무슨 얘기가 도는지 아세요? 선배님이랑 사장님이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데. 알아. 신경 안 써. 그리고 서 PD가 신경 쓸 일은 더더욱 아니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내 일이니까. 그만하자. 취한 것 같은데. 선배님,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멈출 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저도 안 멈춰도 돼요? 선배한테 가는 마음 간신히 막고 있는데. 서 PD, 우리 그냥 일만 하자. 지금껏 잘해왔잖아. 그리고 지금 이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 잠깐만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선배도. 준범아. 그만. 선배 다치는 거 싫어요. 내가 다치든 상처를 받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자.